자, 여기 군함도에 최근 또 소식 있죠, 영 소장님? 그... 네. 자유 광고 표시 구역으로 네. 우리가 지정이 됐잖아요. 타임스퀘어 같이. 네, 타임스퀘어 같이 네. 뉴욕에 네. 있는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지어야 되는데 두 개가 서울에 지정이 되었고 지방으로는 군함로에 네. 딱 하나가 지정이 됐잖아요. 요거 네. 설명 좀 하고 그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하락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센세이션한 거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주상복합 많이 까였죠. 해운대 경동님도 2차인데 이제 프리미엄 포함해가지고 시업이 12억이 넘는 거래가 여기서 나와버렸어요. 하고 웰러 원래 롯데캐스 스타가 1등이고 그다음 해센프가 2등이고 동원비터 3등 중도 3총 살아있는데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광안 쌍용 아시죠? 광안 쌍용. 광안 쌍용에서 34평 9평 앞쪽에 도망 라인이 원체 거래가 없다가 지금 최근에 12억 이상 높아지는 12억 이상 거래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그 왜 지금 그런 거래가 나왔냐 이거거든요. 지금 상권이 발달된 곳에서 거래가 나온 거죠. 그게 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광안쌍용이 그렇게 학군지도 아니고 그죠. 근데 지금 먼저 순서는 광안쌍용에서 12억 나오니까 여기서 12억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순서가 웃긴 게 해운대보다 광안리 광안쌍용이 더 우세한 입지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광안리 상권이 지금 개발됐죠. 군함도 상권이 지금 막 개발됐죠. 지금 이렇게 개발되는 곳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되는 대박나는 사장님이 생겨요. 그 대박난 사장님들은 그 자기 가게 근처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요. 직주근접이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네. 자영업자 직주근접이죠. 왜냐하면 대박이 나온단 말이에요. 맛집도 나오고 다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 네. 사람들은 자기 가게 근처에 살길 원해요. 하고 여기에 건물주들 부자들이 나오죠. 건물주들은 자기가 임대세 받아먹는데 자기 건물 근처에 또 살고 싶어해. 근데 요 동네에 신축이 없었죠. 해운대 자동 신도시에 살다가 여기 신축이 생기면 넘어온단 말이에요. 마리시티 살다가도 더 가까운 데로 오고 싶어 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상권이 발달되는 곳에 아파트도 학군지 못지않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우리가 확인시켰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부산에서 12억을 지금 광안리에서도 먼저 뽑아냈는데 광안자유 같은 경우 조망 나오는 경우도 11억 언더가 사실 없고요. 매물대만 봐도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비스타, 동원비스타, 해센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직동도 마찬가지 내륙동도 사직 롯데캐슬이라든지 뭐 이름 있는 것들 그죠? 레이카운티라든지 10억 언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 지금 조금 역전됐죠. 광안리 쪽에 밀린단 말이에요. 해운대가 그렇죠. 네. 근데 원래 포텐셜은 해운대가 원래 없었죠. 당연한 상급지였고 네. 그죠? 그러면 그 광안리 쪽에서 받쳐주는 바람에 해운대가 좀 더 갈 건데 사실은 왜 이때까지 좀 처져 있었냐. 사람들 심리가 이제 들어가요. 부동산 지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그래프 차트 보는 거 중요하지만은 분양권 투자 출신인 저는 사실 사람 심리를 더 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아파트 입주장을 갖추고 있는 데가 두세 군데 겹쳐 있잖아요.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경동 리인뷰랑 더원하고 겹쳐 있잖아요. 그리고 무피 막 이렇게 나와 있다. 물론 후분양이었지만은 일단 그걸 다 떠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피가 걸쳐져 있다, 마피가 좀 나왔다 이런 말이 들으면 무조건 매수를 미루게 돼요. 그게 다른 매수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보는데도 이것 때문에도 미루게 되거든요. 사람들 여론은 조금 더 기다려봐라. 저것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입주장 때 마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더 기다려봐라 했는데 의외로 요번에 사전연금 지난주에 했죠. 그 고층에 피 3천짜리가 또 나가면서 신고가 나간 게 이제 12억 높아가는 거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안 보이는 라인에도 최하 뭐 저층은 사실 뭐 한 500 무피 상황도 매물이 있긴 합니다. 근데 조금 넘어가는 거는 이제 다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분양가가 11억 후반이었죠? 네, 11억 예, 8천 정도. 그죠. 그 지금 최근에 사전 점검 때 분위기를 또 저는 캐치를 했는데 방송은 못 찍었지만 그동안 매수를 계획하거나 미뤄왔던 사람들 사전 점검 때 집을 다 보고 갔긴 했어요. 아직까지 그게 그대로 거래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그 관심도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자기가 더 떨어지면 살 거야 하는 마음이 그게 떨어지는 물건이 없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수요가 모이다 보니까 이제 반등의 형국이 나온다. 그런 수준을 제가 사전연금까지 캐스트 했을 때 무조건 반등 수순에 간다 이제. 뭐 4월 위기설 말하지만은 뭐 아직까지 뭐 잡히는 게 없죠. 지금 반등을 가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시장 상황이었고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무슨 뭐 공연하는 줄 알고 오죠.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거 전혀 개인차이 말고 중국에서 여행 온 줄 아는 거 아니야? 자, 전혀 개인차이 말고 자 옆에 왼쪽 한번 보여주세요. 푸르지오 도원이 사실은 경동림 뷰 2차에 조금 품어 있거든요. 그래서 푸르지오 도원은 낮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입지는 비슷하지만은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선택을 좀 덜 받게 됐는데 워낙 경동림 뷰 2차하고 분양가가 차이 나다 보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가성비적으로 찾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전매 풀리자마자 카카오 소장님 예,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었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 더원이요. 그러니까 딱 보셔도 경동림 뷰 2차에 품어져 있기 때문에 1조라든지 조망권은 그냥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의 그냥 정석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너무 해운대 뭐 해샘포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캐스 스타 이런 것들이 주상복합임에도 불구하고 예,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은 사실 어느 지역 가더라도 상업지의 주상복합은 약간 이런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예, 우리가 눈높이가 좀 높아져서 그렇지. 그래서 푸르지오 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진입로 라인이 좀 못 가고 있어가지고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 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팔사가 7억대 이제 저층은 6억대 있었는데 사실 도원이 맨 처음 미분양 많이 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미분양을 좀 많이 썰어갔던데 수도권에서 많이 썰어갔어요. 그 사람들 정보가 좀 빠르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캐치를 못하지만 이거는 그냥 카더라 가설입니다. 이게 해운대 관광특구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어느 해당 구역의 아파트는 에어비앤비를 허락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그 사람들 투자자들은 자기가 거주할 집이 아니잖아요. 벽뷰 상관없어요. 요 해운대 옆 해변 바로 5분인데 그죠? 그럼 6억 5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쓰러 갔는 데가 네. 7억까지. 이 입지에 7억이면은 에어비앤비 지금 돌려보면은 홀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수요들이 서울에서 많이 들어왔던 네. 것 같아요. 그걸 기대하고. 그렇죠. 예. 애초에 분양가가 예. 6억에서 9억. 그 다음에 경동림 같은 예. 경우는 뭐 9억에서 12억. 예. 거의 이렇게 3억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예. 그럼 이 3억을 내가 저렴한 1조가 없고 뷰 조망권이 없지만은 3억이면 예. 뭐 해운대 6억대, 7억대 뭐 좀 조망 낮은 저층이라도 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우리가 가장 고민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고민이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그러면 금액대에 거기에 맞는 금액대에 이 해운대 입지 이 인프라 거주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게 이제 5구 작은 게 더원에 이제 프리미엄 한 1,500 정도 왔다 갔다 이제 무피는 이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경동님 비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한 6억대 라인 따라서 그 정도 만약에 투자 자금 여력만 있으면 한 3-4억 정도 왜냐하면 입주장이니까 전세가가 얼마 빠질까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도 50%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3억은 지키지 않겠나. 네. 왜냐하면 3억대 이런 입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금 만약에 투자자만 생각하면 바로 등기를 쳐야 되니까 한 4억 정도 있으면 또 여기에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또 4억 있으면 또 다른 데 또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들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지금 네. 경동림 뷰 2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전 점검을 해보니까 조망이라든지 구조는 원래 좋았어. 네. 그 다음에 입지라든지 와서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커뮤니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 전세나 월세 같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올려서 내놓을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마 푸르지온 도원도 아마 똑같은 현상이 뭐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가면서 얘기하죠. 네. 가시죠. 자, 우리는 해운대 군함로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의 거리 해운대 군함로. 뭐 저희가 전국을 같이 우리 강장군님하고 카오 소장님하고 같이 다녀봐도 아 요만한 진짜 이런 문화 공간은 없다 그렇게 느껴질 만큼 바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 왼쪽에 보시면 군함로 요 라인들은 그죠. 좀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할까? 맞아, 맞아. 그래서 높이 제한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이상 더 높이기는 힘들거든요. 예.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4층 정도의 높인데 그러면 이제 제일 저층이 7층 정도 그렇죠? 되죠? 예, 7층. 경동린이 이게 7층 넘어가야 요 앞에 있는 상가를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201동 요 라인은 7층 저쪽에는
한 뭐 1,500, 2,000 정도 사이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의외로 좀 사전 점검 하고 나서부터는 좀 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상권이 너무 잘 돼 있다. 네. 이 상권을 그냥 도보로, 도보도 아니고 뭐 이거는 그냥 네. 어쨌든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 경동림 뷰의 프리지어 더원의 장점이다.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로로 우리 한번 가보시죠. 자, 왼쪽에는 파시스구치 커피숍도 있고요. 아, 저 오락실 저 보이시죠? 저 오락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왕미미. 네, 완전히 돈 먹는 기계입니다. 네. 뭐 실제로 저게 우리 중동 삼총사에서 저까지 걸어 해변까지는 5분, 딱 5분이면 충분하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세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은 또 그 해당 입지에서 똑같은 대체재가 더 안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아파트는 더 이상 지을 곳이 없다. 생수밖에 지을 수 없다, 그렇죠,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파트로서는 또 마지막이고 여기를 입주장을 잘 마무리되면 네. 아마 그때서야 사람들이 확인하고 해운대 다른 뭐 다른 대체재라든지 요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다른 쪽에 선택한다라든지 네. 그런 현상이 퍼지면서 조금 이제 반등세 네. 상승세가 조금 나오지 않겠나 네. 하반기에 네. 그래 봅니다. 자, 보이시는 게 경동림 뷰 2차의 좀 상가 부분이죠. 요 부분이 네. 네, 요 부분이 한 7층 규모로 상가 부분이 더 있고 네. 출입구가 좌우로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 보고 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외관은 보시면 상가 부분은 진짜 멋지게 잘 지어져 있는데 약간 아쉬운 게 커튼 울룩이 부분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경동림 뷰 2차 같은 경우는 군함로 방향 네. 요 방향이 좀 선호되잖아요. 아, 거기 선호가 네. 이거예요. 우리가 부산 같으면 맨 앞동하고 뒷동 고바위에 있는 선호 그 다음에 이렇게 트여 있는 것과 막혀 있는 것의 선호가 극명하잖아요. 네. 그게 요 정도 금액대에서는 한 10% 정도 차이를 내거든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분양가인데 지금 피가 1억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뒤쪽은 안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 저쪽에서 1억이 넘어가야 이쪽에가 피가 네. 붙어서 나갈 거다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시대에서 좋아 보이거든요. 그 전에 펜스 치고 있을 때 이제 항상 그 효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초보분들은. 아, 이게 걷어지고 나서 모습과 사람이 나중에 다닐 때 펜스가 걷어졌을 때 도로가 넓어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그때서야 이제 와 이렇게 약간 각각 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아, 이게 입지에 하면서 펜스 쳐졌을 때는 굉장히 그렇죠. 도로가 무조건 넓어져요. 도로가 네. 그 효과가 그 효과로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또 상승의 압력을 받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요 라인이 이제 202동 뭐 3, 4, 5 라인들 요런 데들이 보시면 자, 엘본드 스테이 요 건물이죠. 요 건물 뒤에 보는 거 네네네. 예, 저게 33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헬리콥터 이제 앉혀지는 그 건축 구조물까지 합치면 거의 한 3, 4개층 합치면 한 40층 정도는 되어야 경동림 뷰 2차가 그죠? 저 엘본드 스테이를 넘어서 네, 바다 조망권이 좀 나온다. 안전하게 맞아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요. 202동하고 203동도 사실은 앞쪽에 상업지라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데 맞죠. 40층 이상은 저는 사실 좀 연구라 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개발될 곳이라고는 41층 정도? 뭐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올 근데 거예요. 지금 거기가 피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안 되는 무피도 약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는 사실 실거주라도는 괜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기 네. 자동 재래시장이 있다. 아, 이게 해운대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래시장은 사실 개발될 리가 거의 힘들죠. 만무하니까 네. 막 뷰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보는 라인인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맞아요. 상업지다 보니까 선택을 안 하더라고. 강정훈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요 주차장 부지하고 이 세이브존 부지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좀 여기가 개방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향후에 여기도 상업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개발이 될지는 뭐 장담 못하죠. 현재는 이 주차장 부지도 개발이 그 개발 압력을 받고 있어요. 개발이 지금 당장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고 이 세이브존도 전국에서 매출 최하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버티고 매출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치하는 이유는 요즘 뭐 주변에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망하고 그 자리가 주상복합 올라온다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접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계속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워낙 이 땅값이, 그러니까 이 위치가 주는 이 그 가치가 너무 대단한 거죠. 그 향후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하우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동리인의 요라인의 40층을 넘어가는 곳들은 그래도 조금 안정권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생숙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거의 40층 정도, 41층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높이로는 아직까지는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힘들고, 그래서 40층 넘어가는 애들은 조금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우리 요거 경동리인 뷰 2차 분양할 때 요거 한번 보시죠. 요 이제 신축 건물 있죠. 요 우리 뭐 강장군님 요 사례도 썼었나? 네. 나왔었죠. 강장군님 채널에도 보면 나오는데 요 뒤도 H타입이 하나가 분양했었어요. 그때 7억 6천. 아니 여기에 7억 6천짜리 분양이 있었다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저기 이 건물 뒤로 한 세대가 숨어 있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벽비예요, 벽비. 걔네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건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거의 벽비예요, 벽비. 아마 벽이 뚫려 있으면 악수도 가능할 정도로 가깝거든요. 근데 그게 7억 6천에 분양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 많았잖아요. 네. 아 저거 한 세대 뽑는데 과연 누가 갈 거냐? 가져갈 거냐? 근데 이거 분양할 때 경쟁률이 33대 1이었나? 그렇죠.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입지만 가져가는 거죠. 네, 입지만 가져가는 거죠. 뭐 정말 뭐 자기 실수자가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 간판 그거 규제 풀어주는 네. 것도 갑자기 나왔잖아요. 네.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그러면 이렇게 확 쓸어가지 않거든요. 네. 요게 또 마찬가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생활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생활 보호는 확실하다 아닌데. 그죠? 사생활 보호는 확실하다. 그렇게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죠? 부동산은. 네. 요즘은 대두되는 게 주거에서 조망권하고 쾌적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조 단지 하나는 얼마나 사생활 보호되냐고. 뭐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렇죠. 네. 하지만 7억대로 여기에 인프라를 내가 다 누릴 그렇죠.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 그게 이제 아무래도 분양 청약을 하시는 분한테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33대 1 최고의 분양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거는 이 가격에도 여기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렇죠.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 경쟁률을 보였던 것 같아요.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억 6천이면 나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네, 가서 보시면